그러면 예. 아까 찬송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셨으니까 예.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어릴 때 예, 뭐 신문이나 어떤 잡지책 같은 데서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어, 가만히 보면 그냥 그 그림이 안 보이는데 그 그림 속에 뭐 포도 또는 뭐 아기 또는 무슨 빗자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찾아야 될 그림이 딱 숨겨져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국에서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눈 중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군데군데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땅이니까 까맣게 보이겠죠. 근데 어떤 성도가 어떤 인도함에 의해서 그 좀 그 부분을 잡아 찍었어요. 근데 찍어서 나중에 현상을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때 누군가 물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얼굴, 이거 뭔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봐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흘 동안 이제 들여다보고 틈나는 대로 들여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뭐 진짜 이제 장난스럽게 말한 건지 처음에 그게 이제 막 한국교회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막 사람들한테서 이게 보이느냐 이게 보이느냐 예수님 얼굴로 보이느냐 믿음 좋은 사람은 단번에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흘 동안 들여다봐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언뜻 봤는데 저 산마식당에 가보니까 여기에 그 예수님의 초상화 눈 녹은 그게 걸려져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가지고는 모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떤 그림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눈에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다니엘,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요나 이야기,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 많은 이야기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물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구약시대 때 그 절기라는 걸 지키거든요. 우리로 하면 방금 우리가 지낸 추석 명절 같은 그런 명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할 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막절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대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네, 말씀입니다. 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쭉 오던 나팔절도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7절,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마지막 날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초막절의 핵심이고 초막절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계속 막 복잡하게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죠. 이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막 논란을 합니다.
그건 벌써 6장부터 계속 되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구주,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두고 이제 막 이야기가 갑론을박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닌 이유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안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근데 그 출생의 비밀은 사람들이 뭐밖에 못 볼까요? 육신적인 비밀밖에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그 부모님은 요셉, 그냥 가난한 목수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걸 우리가 봤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 화장실에도 가고 잠도 자고, 어? 뭐 글도 배우고 또 화장실에도 가고 다 그러더라.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아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아는 대로 나사렛에서 온 것은, 뭐 예수님 그 말씀은 아시지만 너는 그것밖에 모르지. 근데 나는 근본적으로, 나의 근본적인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왔다. 나의 기원은 하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동등한 정체성을 가진 신성을 주장하시니까 굉장히 건방지다. 지도자들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아니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학교도 다닌 게 없지요. 뭐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 촌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는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너무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제 막 체포하려고 이제 막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자기네들이 설 자리를 예수님이 자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꾸 폭로를 하시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제거하든지 이 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금 장소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장소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다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에서 요셉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이건 이제 육신적인 예수님의 출생의 기원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나의 기원, 그거는 이제 겉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기원이죠. 육신의 출생이죠. 근데 그 뒤에 더 근본적인, 더 뿌리가 되는 깊은 나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러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분이 나빠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건데 잠시 후에 죽으실 거지만 때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요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움직이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이 추진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그들이 추진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잠시 후에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이제 구원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이제 다시 돌아가십니다. 원래 오셨던 하나님께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오겠어요? 못 쫓아온다는 거죠. 나를 발견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냐. 저기 어디 헬라인들이 있는, 저 헬라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실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얘기를 이제 막 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막 복음을 전해요. 그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게 36절까지잖아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들을 쭉 추진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진짜 메시아가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피식민지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나라를 독립시켜서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37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명절이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8일째 또 가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8일째가 지금 예수님은 8일째가 지금 이게 이제 37절이 7일째나 8일째나를 정확히는 몰라요. 아무튼 명절 끝날입니다. 7일 동안 쭉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엔 다 같이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에서 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이제 초막절의 진짜 핵심이죠. 핵심. 예. 그야말로 그 일본말로 안꼽니다. 예. 핵심인데 자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초막절을 사람들은 이제 지키는 법이 있어요. 이제 초막을 막 나뭇가지랑 이파리랑 이런 것들 막 가져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면서 초막에서 살던 텐트에서 살던 것을 추억하면서 아 우리 고생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걸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베란다에서 하고 있어요. 베란다에서. 그런데 그들은 그냥 뭐 초막을 지어놓고 뭐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 자녀들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대로 어떤 의식을 행해요. 근데 그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 의식의 초점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우리의 그 영적인 갈증, 인생에 대한 회의와 권태감과 인생에 지쳐있고 왜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목마른 자들입니다. 내게로 오면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돈의 몽, 사람들은 돈과 부귀 영화와 세상 권세가 자신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행복에 목말라 있다는 거죠. 행복과 평안과 기쁨에 목말라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했던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의 깊은 배에서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어떤 생명력이 확 솟아나리라. 주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초막절의 진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뭣도 모르고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식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냥 의식만 치르는 거예요. 행사만 치르고 초막절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초막절의 진정한 초막절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세 군데를 살펴볼 때에 이걸 이제 초막절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 이제 8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매를 맞아서
저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제 느헤미야 보시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 성전이 아니고 외곽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하지요. 그러는 중에 수문 앞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문. 수문이면 이제 물, 물과 관련이 있죠. 수목제도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요, 서론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요때 이제 말씀, 초막절의 그 의식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저기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길어다가 성전까지 쭉 가지고 와요. 성전에 와서 그 물을 제단 앞에 이제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문 앞에 이제 아무튼 있습니다.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갓난 아기만 빼놓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다 수문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무로 강단을 지어놓고 에스라라는 학사가 율법을 막 읽어줍니다. 율법을 읽어줘요. 백성들이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좋아하면서 그 다음 날 또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막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튿날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든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구나. 우린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막 가가지고 나무 가지를 막 베고 잎사귀를 막 따다가 이제 초막을 막 지어놓고 즐겁게 막 찬양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이 뭘 했을까요? 회개한 거죠. 초막절을 그렇게 되라고 레위기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이제 막 그들이 막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 예수님이 느헤미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이 뭐냐 말이죠. 실로암 못가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 부었는데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수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목마른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목마름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네. 진짜 이런 육신의 목마른 것이 아니고 행복과 편안과 인생에 있어서 막 그 목마름, 갈증 그 갈증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막 권력을 다 권력, 돈, 명성 이런 거 다 뭐 아시죠? 그런데 그 물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모든 인간의 갈증을 다 해소시키는 참된 물, 영혼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육신의 물을 빗대어서 H2O라는 물을 빗대어서 진짜 목마른 우리의 영혼과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젖어주고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 근데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회개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생 영원히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요 울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회개한 날이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났어요. 전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자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회개하는데 와 그냥 막 일단 회개하고 나서 그날부터 그냥 마음에 기쁨이 점점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구약의 또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에서 환상 속에서 성전을 봐요. 실제 성전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영적인 성전이죠. 그럼 성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참된 성전인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47장에 보시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성전 문은 동서남북 어디를 향해서 나와 있을까요? 동쪽이죠. 성막도 동쪽. 예수님을 이렇게 태양이 동쪽에서 뜨듯이 의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서 이제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물이 흐르다가 나중에 남쪽으로 또 흘러내려갑니다. 아무튼 물이 천지 사방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을 적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을 측량해보라 그래서 물을 처음에 이제 측량을 합니다. 물이 점점 흘러서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재니까 천척을 재니까 어디죠? 무릎. 다시 또 거기 천사가 또 물을 측량해봐라 또 천척을 또 재보니까 그때는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물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재보니까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만큼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생수의 강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유럽을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 아시아로 또 중국으로 인도로 지금 땅끝이 다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땅끝일 것이다. 어찌됐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이 복음과 성령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성령으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47장을 읽어보시면요. 강이 쭉 이제 생겼어요. 처음에 물이 쫄쫄쫄 흘러나와서 이게 점점 시내가 되고 강이 돼가지고 강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강 좌우에 나무가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내용하고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강 좌우에 나무가 쭉 있는데 거기서 막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근데 달마다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도 맺히고 2월달에도 맺히고 3월달에도 맺히고 이게 이제 상징인지 실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열매가 맺혀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잎사귀들도 막 많이 맺히는데 열매는 시름이 되고 잎사귀는 시류 약재가 됩니다. 약재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어요. 47장 12절에 자 그 나무는 생각을 해보면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물이 흘러가서 나무들을 막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다 사해바다고 다 광야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어떤 그런 황무지였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막 나무가 솟아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잎이 솟아나고 열매가 막 맺히는 소생시키는 살리는 물이 되는 거죠.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세상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와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세상의 온갖 것들이 거기는 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많이 벌어보고 정권 권력을 가져보고 뭘 해도 참된 만족이 없죠. 죄로 말미암은 어떤 고통과 참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세상은 다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이 흘러나가고 성령의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들이 막 치료되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제 막 예수님도 치료 일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요.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그 눕혔던 사람들, 막 들것의 사람들을 막 환자들을 데리고 막 길거리에 막 눕혀놓거든요.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막 그들이 치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가 덮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치료가 돼요.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막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때도 뭐 나이도 젊었지만 뭐 인생이 뭐 이렇게 지식해, 인생이 뭐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인생이 뭐 이렇게 희망이 없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뭐 참된 좀 빛이 없나? 아, 빛을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사실은 뭐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무시했던 예수를 한번 그럼 다시 믿어볼까? 하도 주변에서 이제 예수 예수 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예,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오랜 예, 우여곡절 끝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회개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수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이 생명수라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없었어요. 육체의 힘 말고 인생을 살아갈 진짜 내 인생이 참된 목적을 향해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 인생에 참된 에너지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에 참된 에너지를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서로 가족들끼리 아픈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백발백중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 순간 역사하셔서 치료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치료하는 잎사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 말씀 못 들고 마지막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거기도 초막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이 18절 한번 읽어드리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아까 에스겔 47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이면 뭘 얘기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남쪽과 북쪽은 흐르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니라 사방을 향해서 흘러나간대. 여름에도 겨울에도 시간에 상관없이 절기에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그 생수가 흘러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초막절에 와서 여호와께 경배드릴 것이라 그랬는데 마지막 날 이제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생수 회개하고 생수를 얻고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데,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의 참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재앙입니다. 그 이하에는 재앙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데 그걸 거절했으니까 그에게는 생수가 없으니까 계속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파고 어디를 뒤집고 다녀도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인 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데, 이미 예수 없는 삶이 뭐죠?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은 비포 크라이스트는요 어둠이었더라고요. 빛이 없어요. 그 인생은 참된 빛, 참된 만족, 참된 인생의 의미 없이 살았던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보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우리가 지옥 안 가도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얼마나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된 성전이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닙니다. 다른 그 어디에 가도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생수는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릴 건 말씀을 드리면요, 돈도 좀 행복을 주던데요, 좀 줍니다. 우리의 갈증을 좀 완화시켜 줍니다.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책 읽고 또 우리가 착한 일 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여행도 다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죄는 아니죠. 그런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참된 생수를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좀 완화는 시켜요. 세상에 부귀 영화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게 해줘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생수가 지금 가득히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들은 흠뻑 젖어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예수님은 신약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우리는 절기를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절기의 내용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예수님을 일단은 초막절이시고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재림의 나팔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시거든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을 줄 알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디에서 나에게 참된 삶의 목적과 참된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열매를 맺으시고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살리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많은 주변의 지인들을 살리며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